안녕하세요. 달코왔습니다. 암동초입니다요. 이 암동초를 꽃좀 보세요. 찌그러져가지고 피지를 못해요. 잎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렇게 잎을 다 잘랐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잎을 한 10장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큰 잎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 꽃이 이거 좀 보세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찌그러져가지고. 세상에. 이거 웬일입니까요? 이것 좀 보세요. 안에. 아휴, 꽃대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잘라내고 꽃을 이렇게 다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펴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뭐, 많이도 열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열렸죠? 꽃 이름은요, 암동초입니다요. 작년, 재작년에 꽃향기에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작년에도 꽃이 조금 몇 송이가 피었는데요. 그냥 몇 송이 요렇게 꽃이 피다가 말았는데 올해 정말 이렇게 많이 왔어요. 잎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만큼 됐었답니다요. 잎한 장이요. 이렇게 큽니다. 제 손바닥만 합니다. 이렇게요. 그 사이에서 꽃이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잘랐어요. 요즘 분갈이 한 것들요. 한번 근황 좀 한번 살펴볼게요. 0도고, 모레도 0도고, 그 다음날 3도 이렇게 예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춥습니다. 밭으로 나갔던 게요. 또 다시 곧다 들어왔어요. 골목으로 이렇게. 아주 요즘 나갔다 들어왔다 난리도 아닙니다. 아, 남부에 야생화 블루베리님 밖에다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0도면은 우리 집은 1도 마이너스 영하로 내려가요. 추워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난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가우 룩스 좀 보세요. 요즘 이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 꽃 한번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저기 후리지아가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저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고요. 눈좀좀 보라 좀 보세요. 세상에 이 이끼영담 좀 보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저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고요. 샤피니어 요즘 이제 이렇게 그 저기 한거잘 피고 있죠. 요것도 크리산세몸 아주 요즘 많이 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오색 페랭이라는 건데요. 요즘 아주 요렇게 색깔 나고 있어요. 인물 나고 있어요. 마젠타, 목마가레. 요즘 이제 조금 좀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는 거는요, 빨리빨리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면 또 후속타가 막 올라옵니다요. 이런 것들은요. 완다잉초도 엄청 이쁘죠? 아, 이거 오렌지 하나 갖다가 요거 파내고요. 하나 심어야 될것 같아요. 오렌지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완벽한데, 그죠? 하나가 요렇게 없어가지고, 색상이. 실잔데입니다요. 실잔데 꽃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열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열렸어요. 작년에 키우던 겹사핀이요. 아이고, 요즘 많이 피었어요.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됩니다요. 아까 또 물고파서 또물 줬어요. 휴케라고요. 뒤에 거는 붉은 바이치예요. 깔끔한데 이쁘죠? 모나리자 요즘 아주 뭐 한창 예쁘게 피고 있어요. 골드코인이고요.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이렇게요. 수국입니다. 수국 질문하시는데요. 수국은 저기 하시면 돼요. 연탄갈이입니다. 꽃다 보시고 난 다음에 노지에 심든 화분에 심든 털고 그때서 해줍니다. 저 보탄이 하나 피었어요. 이거. 요거요. 3년차. 3년차 보탄이 이제 요 하나 피었습니다. 요렇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하나 꽃 하나 보려고요. 그죠? 요쪽에 2년차는요. 꽃대도 아직 안 올라요. 올해도 안 올라올 모양이에요. 요거 3년차에서 요렇게 하나 올라왔어요. 요렇게요. 선물 받은 보타니는 요거는 지고 있고요. 제일 먼저 핀 거. 이발주. 요거 두 번째 거. 요렇게 피고요. 세 번째 거. 요렇게 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세 대가 지금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잎 굉장히 많죠? 좋아졌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요. 꽃이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도 몰래. 자, 그쪽에 분갈이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습되지 않나 싶어서 이쪽 옆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해바라기 앵초가 요즘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폼폼도 예쁘게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 그레이스는 자꾸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따주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또 올라옵니다요. 자, 이거요. 로즈 북노트. 분갈이 해놨더니 바로 처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떡하지 해서 이거 보호필름 온 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씌워놨어요. 밑에 있죠. 뿌리 부분. 여기에는 안 씌워놓고. 그랬더니 여기 생생하게 괜찮아집니다. 요 보호필름 온 거요. 윗부분만 이렇게 씌웠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괜찮아져요. 물 매일 주고 있고요. 오늘 2일차예요. 요거 샤핀이요. 요거 세 개 그대로 연탄가리로 이렇게 분갈이 했고요. 자, 요것도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빨간색 후리지아. 저는 요거 이제 후리지아 이거를 선물로 하나 받아왔어요. 뽑히고 뭐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연탄가리예요. 분갈이 하면 꽃 오래 못 봐요. 자, 그대로 연탄가리나 아니면 그냥 요 화분에서 그냥 보세요. 요렇게 저도 요 화분에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키우시다가요 나중에 이제 꽃이 다 지잖아요. 그럼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영양제를 조금 좀 올려주셔야 돼요. 얘가 꽃 필 때. 그리고 꽃 피고 나서 나중에도 영양제 좀 올려주세요. 구근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반 그늘에 시원하게 물 이렇게 겉이 마르면 한 번씩 주면서 키우다 보면은요 5월이나 6월달 가서 이렇게 하엽이 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잎이 다 말라 들어가요. 그럴 때 구근을 캐요. 그래서 침지 소독을 한 30분간 해야 됩니다. 미름 몰약가게다 하면 좋아요. 담궈놨다가 건져가지고 바구니 같은 데다 그늘에서 바짝 말려요. 그래서 시원한데 그늘에 보관합니다. 그랬다가 10월달에 다시 심어주면 됩니다. 시노티아 붓꽃이 지네요. 벌써 붓꽃녀들이요 참 이쁘긴 한데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 그게서 붓꽃의 매력입니다. 오래 안 가는 것이. 그리고 이거 앵초 있죠. 여기 앵초가 요즘 이제 날이 뜨거워지면은 꽃을 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키워야 돼요. 새로 들어온 앵초들 있죠. 그런 거 말고 기존 이제 꽃 피던 거 이런 앵초들은 지금 날이 20도 넘어가면은 이제 꽃대를 안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꽃대가 거의 안 올라오죠. 그나마 또 올라오는 거 많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올라오는 거대로 이렇게 보고요. 꽃대가 이제 안 올라오는 거는 잎을 좀 따주셔야 돼요. 잎을 이렇게 많이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아주 형편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 보고서 요거 발렌타인 세상에 이 웬일입니까. 이거 빨간 거요. 이건 보졸레. 이건 오션블루. 이건 버터커. 요거는 크림이에요. 작년에 키우던 거. 핑크 아이스. 자, 요건 심산 풀일인데요. 얘가 하루 너무 덥더니 이렇게 됐어요. 조금 이제 꽃대는 또 올려주고 있네요. 자, 요거는 운남 앵초 루빈이에요. 작년에 요 분갈이 한 거 기억나시죠? 갭니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있는데 요것도 꽃대가 요렇게 올라가서 피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해바라기 앵초, 요게 저한테 없는 색깔 세 개를 갖고 와서 분갈이를 해놨어요. 자, 요거, 보호필름 있죠, 요거. 자, 밑에 요렇게 좀 헐렁하게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랐어요, 반. 그래서 위에만 요렇게 해서 좀 씌워놨어요. 너무 이게 처진다고 걱정하시는 분, 그늘에 이렇게 두시면서 요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씌워놔보세요. 저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요렇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요렇게 씌워놔봤어요. 아까 그 로즈 풍노초도 씌워놓으니까 괜찮아졌죠. 요런 식으로 해보세요. 너무 푹 하면 안 돼요. 또 통풍이 안 되니까. 바람 오늘 대단합니다. 벨라로즈인데요. 뜨거우니까 어때요? 아이고 나 살려라 이렇게 됩니다요. 자, 이렇게 시드는 거 있죠. 이렇게 시드는 건 다 따버리시고 그렇게 좋았어요. 이게 이제 뿌리를 다 털었나 안 털었나 이렇게 봤더니 뿌리는 어느 정도 털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처지죠. 처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버리세요. 그렇게 화려한 애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잎을 몇 개만 놔두세요. 이렇게 한 5개 정도만 시원하게.
그늘에서 이제 이렇게 영양제 몇 알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그늘에서 이제 키우시면 돼요. 꽃대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와요. 꽃 다지고 나면 몰골이 이렇게 돼요.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잎을 튼튼하게 키워야지 여름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됐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건 시클라멘이에요. 이게 꽃이 굉장히 예쁜데, 요거 저기 그 토동이 다육에서 모델 하던 아이예요. 자, 꽃을 다 땄어요. 이렇게. 왜 다 땄을까요? 꽃을 다 따야 돼요. 분갈이 했을 때 이게 금방 시들어서 이게 힘을 줘서 힘 저기 해서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그냥 연탕알이 하신 분들 있죠. 다 씻으세요. 이렇게 꽃이 올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것도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형편 없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서 깔끔하게 씻었어요. 씻고 요 꽃은 다 따버렸어요. 올라올 꽃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심으실 때 분명하게 이렇게 구근이 바깥으로 돌출되도록 아랫부분만 묻히도록 절반 이상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요렇게만 분갈이 해 놓으시면 시클라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지금 아까 했어요, 분갈이. 자, 지금 키우고 있는 시클라멘들 있죠. 너무 더울 때 하면은 얘가 힘들어해요. 요 정도의 온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이제 분 안 털고 이제 작년 가을에 연탄갈이만 하고 여기 위에만 돌출시키신 분들 있잖아요. 다 빨아갖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처음토 40, 토동이 흙 40, 그 다음에 원바이오, 토동이다 여기서 팔고 있는 원바이오 있죠. 20 요 정도로 해가지고 해서 그냥 통 있죠. 그 저면간수 통에다 하셔도 되고 요렇게 분갈이 하셔도 돼요. 물은 3일 정도 매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 건너뛰고 두시고 보름 지나서는요 한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 얘 물 좋아해요. 물 주실 때 여기 있죠. 구근에 여기만 안 들어가게 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물러요. 근데 이렇게 돌출을 시켜놓으면 그냥 이렇게 상면으로 줘도 잘 안 죽어요. 통풍만 잘 되면은. 이걸로 참교하셔서 요거 이제 꼭 이제 분갈이 시작하시고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마타피아예요. 제가 이게 꽃이 이렇게 안에서 실내에서 겨울 내내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는데 한번 보세요. 요거 생리를요. 여기 위에가 진딧물이 이렇게 딱 끼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약을 쳤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두 갈래로 이렇게 벌어졌죠. 여기 가지가 외목대라 가지가 많아야지만 얘는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뚝 잘라서 이거를 가지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기도 또 하나 나오고 있죠. 요렇게 새순이 도단하게 하려면은요,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강제로 띄면, 이렇게 새순이 안 도단할 확률이 있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그 잎만 잘라야 돼요, 잎만. 여기 잎이 다 달려 있었는데, 요런데 새순을 틔우려고 제가 여기 잎끝을 잘랐어요, 요렇게. 여기 잎끝을 요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뚝 띄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끝만 자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트죠. 우미. 요런 데서도 우미 틀 수가 있어요. 이걸 잡아 뜯으면 여기서 안 틀 확률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하나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도 하나 요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도 제가 순을 잘랐어요. 이거. 여기 요렇게 꽃이 피잖아요. 요렇게. 요거를 잘라버렸어요. 왜 잘랄게요? 가지가 여기서 나오라고요. 여기 순을 여기를 억제를 시켜야지만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순 많이 키가 막 잘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잘라보세요. 끝에. 이게 꽃이 피든 거예요. 제가. 저도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못 자르고 지금 자르는 거예요. 겨울 내내 여기 꽃을 봤어요. 보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기 순을 한번 잘랐는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도 순을 억제를 했더니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 또 요런 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새순이. 그래서 가지를 많게 하시려면 어쨌든 간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나무 수형을 보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요렇게 순치기라 그러죠. 요렇게요. 자, 요거 순치기를 요렇게 해보세요. 자, 요거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는 추위 타요. 겨울 내내 거실에 있었어요. 한 10도 이상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긴 게 안 하니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늦게 피잖아요, 봐요. 지른 거뭐 하면 다, 산 거는 다 저기 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피고 있어요. 보라사리, 찐보라사리가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랜디가 조금만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분갈이를 다 털지는 못했어요. 조금만 남기고 이렇게 했고요. 크로커스도 한창 이쁘게 피는데 이제 자꾸 지네요. 아주 이걸 뭐 찍어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요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삼지구엽초, 요거 수하고 양귀비 그때 사다 놓은 거요. 요렇게 있는데, 야, 꽃대가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꽃대가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꽃대는 안 올라오고 요렇게 이파리만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 요거는 향기 부추 핑크고요. 작년에 크던 거 이것 좀 한번 보실래요? 별피기 바람꽃. 작년에 거, 재작년에 거 이렇게 다 합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무금을 있죠.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포기가 한두 포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세 포기가. 이렇게 포기가요.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올해는 좀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화분이 너무 작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무려 한 10대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밑에도 보실래요? 이렇게. 야, 많이도 올라옵니다요. 요렇게 올라오면 알갱이 영양제를 몰려놔야 돼요. 요건 올해 가져온 거예요. 요거 2만원짜리.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 피고 있고요. 네팔요정 작년 가을에 갖다 놓은 거 있죠. 여기 꽃 피는 거 보세요. 뒤에서 저러고 꽃 피고 있네요. 자, 요거는 설광화라고, 진호독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화분에서 지금 한 3년째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핑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해는 화려하지도 않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구근이 실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꽃은 피는데. 그리고 또 햇볕이 좀 부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햇볕 아래 하단에서 이렇게 놓고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이 2시간도 안 들어오니까 요런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갱이를 아예 그냥 이렇게 올려놔 버렸어요. 이제 요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한두 개 요렇게 피다 말겠죠. 꽃이 여러 개 피야지 이쁜데 요렇게 피고 있네요. 작년만도 못합니다. 작년에 요것보다 좀 싱싱했거든요. 정다리 저 분갈이 한거 요렇게 활짝. 아, 저 옷 이틀 때 됐어요. 아주 안쓰러워 죽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겹공의 다리. 아, 저 이제 요새 뭐 조금 좀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요. 요거는 엘러시예요. 요거 벌레잡이 제비꽃. 자, 요것도 하나 하면 졌어요. 또 요렇게 피는데 여기도 보면 이쁘죠? 대단하죠, 이거? 이게 필 때는 참 대단합니다요. 저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는 리틀콴입니다. 요거는 조금 좀 품종이 저기예요. 소형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더스트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깨순이에요. 깨순이. 그리고 요거는 할리퀸이고요. 요건 6센트입니다. 자, 요렇고요. 또 요거는 케이게슈. 자, 요거는 옐로우 아이스입니다. 요게요, 보라색이 점점 더 짙어져요. 요렇게, 제일 처음에 요렇게 없다가 요 보라가 요렇게 들어옵니다요. 또 깔끔하고 이쁘죠? 싹스러미 위에서요, 아주 그냥 겨울 내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요. 코랄벨 가랑코에가 주렁주렁 끝에 이렇게 한 거요. 이쁘게 잘 피고 있어요. 햇볕을 많이 보고요. 이거를 키워야지 이게 빨개져요. 이게 저 색깔이 지금은 이렇게 빨갛지가 않잖아요. 해가 모자라면 이렇게 모자라면 핑크고요. 햇볕이 아주 좋으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줄기차게 피고 있는 노란 초연초입니다요. 내일 그 온도가요. 내려가기 때문에 밖에 나간 것들이 있죠. 꽃 피고 있는 것들 웬만한 거다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요. 왔다 갔다 팔도 아프고요. 아유, 남편이 조금 좀 도와줘가지고서 그래도 수월하게 좀 했습니다. 리스본도 활짝 잘 되고 이제 이렇게 잘 되고 있죠. 물 매일 주고 있습니다. 자, 채비 잘 하셔가지고요. 냉해 입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